안성은 천주교 순례길인 미린의 성지와 경기도 기념물인 안성 구포동 성당이 있어요. 몇 개 남지 않은 한옥 성당, 안성 구포동 성당. 외관은 한옥의 형태와 구조로, 내부는 서양 그리스도교 교회 건축의 전형인 바실리카식 공간을 완벽하게 구현한 성당 건물이에요. 성당의 정면은 서양 가톨릭 성당 형식이고, 측면은 전통 한옥처럼 보이는 특이한 건물이죠. 그래서 성당 건축 역사에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 성당은 기독교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특히 안성 구포동 성당을 지었던 공베르 신부가 프랑스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를 심은 일화가 있고, 포도는 현재 안성의 특산품이 되었죠. 안성 성당에서 조금 걸어가면 천주교의 순례길 미린의 성지가 보여요. 미린의 성지는 아름다운 순례길이 있는 곳이자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천주교 박해를 받고 26세에 처형당한 후 모셔진 묘가 있는 곳이에요. 천주교가 박해받았던 때 천주교 신자들이 이 지역으로 와 밤마다 집집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달빛 아래 비치는 냇물과 어우러져 마치 은하수처럼 보였다고 해서 미리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은하수를 순우리말로 미리네라고 해요. 천주교를 박해했던 역사와 지금의 종교 자유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선조들의 노력을 잊지 말아야겠죠?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전보다 더 다양한 문화유산이 많아진 안성. 더 소중하게 보존하고 갖고 나가길 바래요.